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뭐 이제 양력 6월이잖아요. 이제 내가 띠별로 이제 한 번씩 한줄 운세 이렇게 좀 우리 신점처럼 정말 간략해요. 한 줄씩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말띠분들. 이분들은 이제 뭐 요번에 또 이런 이분들도 좀 시험은 시험이요? 시험. 그동안은 내가 계속 뭐를 내가 자격증을 딸라고 이렇게 막 계속 시험을 보고 있는데도 자꾸 이상하게 2% 부족해서 자꾸 떨어져. 근데 내가 뭐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뭐를 뭐 운동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무슨 기술을 안 배웠던 것도 아니고 뭐 계속 그랬는데 꼭 2% 부족해서 떨어졌던 분들 좀꽤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분들 자격 취득 운들이 굉장히 좋으세요. 6월 달에는. 그러니 이제 한번 도전 꼼꼼히 하셔서 좀 해보시고요. 그다음에 우리 양띠분들, 이분들은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. 건강해요. 건강. 자꾸 기력이 딸려. 내려가고, 내가 뭐를 에너지가 이렇게 빡 올라오다가도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, 기력이 딸리고, 기력이 딸리고, 뭐라고 해야 되지? 나 귀찮어병? 무기력? 뭐 이런 것도 오고요. 또 건강에도 또 이상 신호들 오시기 시작하셨어요. 왜 그런 기력이 딸리는 현상이 좀 생기는 걸까요? 이제 우리가 이제 윤달이 들어왔잖아요. 윤달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충하는 해예요. 쥐하고 양하고는 서로 충되는 게 너무 많아. 중간 지점 왔잖아. 우리 양력으로 치자고 하면은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몸이 쳐. 그러니까 건강 좀 유념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자꾸 안 움직이다 보니까 아픈 거야. 정신력으로 좀 이겨내셔서 내가 좀 움직이셔야 돼. 내 몸에 다시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니까. 그다음에 우리 원숭이띠 분들 있잖아요. 잔나비띠 분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내가 뜻하지 않게 일이 너무 많아. 자꾸 일이 내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또 새로운 일이 또 들어오고 아주 일복들이 터졌어 아주. 그게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복이 터지면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? 사업적으로 할 분들은 그러니까 일복이 터지면 좋기는 하지만은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들어와야 되잖아요.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넘쳐.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. 하나하나 조금씩 정리를 해가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. 하나가 끝나고. 근데 이분들은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. 내가 분명히 터지는 것도 아는데 감당 못하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6월 달은 이상하게 내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좀 이런 게좀 많이 보이세요. 그다음에 우리 닭띠 분들. 닭띠요. 이분들은 6월에 말 조심해야 돼. 말 조심. 언행 조심하셔야 돼. 내가 말로 인해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. 자꾸 말로 인해서 자꾸 다 깎아먹어 그냥.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미지도 있고 그동안에 보여줬던 기술, 노력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다들 남들이 인정을 해줬는데 인정을 해줘서 내가 이만한 자리까지 올려놨단 말이죠. 근데 내가 말로 그 공을 다 까먹어. 자꾸. 6월달엔 좀 말을 좀 줄이셔야 돼. 아끼셔야 되고.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개띠분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분들 같은 경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영업 중 내가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말하기가 싫어요. 그냥 매사가 그냥 말하기가 싫어. 그리고 자꾸 멘탈 터지고.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옆에서 협조자들 많이 나타나. 알아서 말을 안 해도.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게 많았나 봐요, 이분들도. 그러다 보니까 옆에 협조자들이 내가 밥 먹은 그릇, 왜 있잖아요. 우리 그냥 우습게 말로. 내가 밥 먹은 그릇은 내가 닦아야지, 설거지 해야지. 그렇잖아요. 난 그냥 밥만 먹어. 그리고 가만히 있어. 근데 옆에서 설거지까지 다 해준다, 이분들. 그동안 틀어졌던 그런 사이도 내가 이때가 기회잖아요. 서로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고 있었을 적에. 그쵸. 이렇게 손을 먼저, 나 자존심은 지켰잖아요. 일단은. 그죠? 그쵸. 그럴 때 기회가 왔을 때, 그래, 알았어.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렇게 뭐또 잘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돼지띠 분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, 내가 뭐 거래 계약이나 청탁이나 이런 데에서 자꾸 밀려. 이런 데에서 자꾸 밀리는 그런 형국이세요. 내가 공들여서 내가 내 힘으로 공들여서 이만큼을 쌓았는데 그걸 남들이 자꾸 뺏어가고 내 공을 자꾸 누가 뺏어가. 이분들 자꾸 뒤에 서 있으려고 그래. 난 앞에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
먼저 가져가는 형국이죠. 내 소리 잘 챙겨야 돼. 내가 딱 내가 차려놓은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지키셔야 돼. 자꾸 뺏기는 형국이세요. 하다 보니까 다 했다.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럴 거예요. 선생님 왜 꿈찌랑 또 뭔찌랑 요 두 띠 빼고는 왜 다 안 좋다 그래요? 그러는 거야. 근데 좋다고 내가 말씀드린 분들은요 안 좋은 건 또 그렇게 크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크게 말씀 안 드린 거고요. 내가 6월 운세 내가 6월 운 내 기운에 좀 안 좋은 거는 피해가고 돌아가고 하면은 나머지 뭐 있어 다 좋은 일들이잖아 그쵸. 맞잖아요 좋은 일만 얘기하고 내가 나쁜 일 얘기 안 해버리면은 이런 부분은 좀 본인들이 알아서 참고하셔서 좀 피해갈 거 피해갈 거 돌아갈 거 좀 돌아가시라고 내가 올해 많이 깨져? 뭐해? 내가 거래처 딱 이거 다 무너져? 이게 아니고요 무너진다 했으니 조금 주의하시고 그럼 내가 돌면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거 자꾸 뺏기는 형국이라고 안 뺏기면 되잖아 잘 챙기고 있고 그러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6월 뭐 한 줄 운세? 6월 한 줄 운세 이렇게 좀 감독님 때 해달라 그래갖고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요 참고 바라셨어요? 돌 건 돌고 내가 챙길 건 챙기고 하셔서 6월 한 달에도 웃음 짓는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